시작하기 전에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넵. 잠깐만, 너무 끊긴다고 막 그러는데? 아니지? 안 끊기지? 안 끊기지? 오케이. 그냥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네. 채팅을 더 이상 최대한 보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자, 시작합니다. 준비, 시작.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파상게임 4일차 업데이트 내용을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4일차 파상게임 이번 업데이트는 새로 추가된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전당포인데요. 전당포에서는 땅 문서를 반값에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집은 경매를 통해 팔리게 되는데요. 경매는 모든 사람이 모여 책을 받은 후, 세 번의 가격을 책에 적습니다. 세번 진행된 후, 가장 높은 가격을 적은 사람이 낙찰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뭐 나머지 전부 다 10만 원을 썼는데 저만 15만 원 썼다. 그러면은 양띵님께서 지금 제일 경매 가격이 높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줘요. 두 번째에서 만약에 다 썼는데 미소가 30만 원을 썼다. 그러면은 두 번째에서는 미소님께서 경매 가격이 제일 높으십니다. 이렇게 하고 세 번째에서 제일 높게 쓴 사람이 낙찰이 되는 시스템. 핵전쟁을 보셨다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세 번의 경매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이걸로 집을 낙찰할 수 있고요. 이거는 경매를 통해 내놨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5일차 업데이트 중 일꾼 관련을 미리 안내를 해드릴게요. 5일차 때부터는 이제 일꾼을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뽑으실 때 돈이 없으면 좀 곤란하니까 미리 좀 대비를 해놓으시라고 드리는 팁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5일차부터는 일꾼을 고용하실 수 있고 신청자는 카페를 통해서 만나실 수 있으며 최대 4명까지 일꾼 고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5일차부터는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5일차부터는 도박 시스템에 파산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오에? 이 말은 5일차부터는 도박의 확률이 바뀔 예정이고 파산에 가까워지게 그게 본인이 아니라 상대방을 파산시킬 수 있는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그렇기 와. 때문에 오늘이 제일 도박률이 좋을 거예요. 오늘이 뭐 여러분들이 도박을 많이 하실지 안 하실지는 본인 선택에 맡기겠고요. 자, 그리고 만약 일꾼이 매패손이나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시에는 원활한 진행이 불가능하니까 사전에 교육은 뭐 저희 애들은 잘할 테니까 네, 이거는 잘 해주시고요. 예. 자, 그리고 또 다른 업데이트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4일차 패치 내용. 악마의 집 시스템이 자동화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도박을 했을 때 그때는 운영자분께서 직접 해주셨는데 이제는 자동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정보. 또 다른 거 하나. 야생필드 2탄이 추가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던 야생필드가 이미 너무 사람들이 막 가져가서 다 털렸을 수도 있으니까 야생필드 2탄이 추가가 됐는데 이 필드는 야생필드 1보다 이용료가 대신 1,000원이 더 비싸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넹. 자, 그리고 제일 큰 버그인 땅 권한 부여가 오류가 해결됐고 기존에 있었던 버그인 동물 전리품이 안 나오는 거 이거는 전부 다가 아니라 한 명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오류 해결을 했고요. 그리고 가격표가 지금 새로 바뀐 거 설정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4일차가 되면서 다섯 번째 땅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넵. 넵. 네. 자, 그리고 벌써 마지막 업데이트 내용인데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4일차부터 추가된 전당포에 이은 새로운 시스템. 바로 미니게임입니다. 미니게임은 파상게임 시작 후 1시간 15분 뒤에 미니게임 존이 오픈되고요. 하루에 한 번만 진행이 됩니다. 각 1차마다 다른 미니게임이 오픈되고 그에 맞게 미니게임을 즐겨주시면 되고요. 미니게임은 모두 참여해야 하고 미니게임의 결과에 따른 상품이 있을 예정입니다. 자, 이 상품에 대해서 네,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진행하다가 1시간 정도 후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받으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자, 파상게임 프로그램 받으셨나요? 네. 네. 자, 저희 이제 새로 들어올 일꾼분들도 쉽게 가격을 아실 수 있게끔 저희가, 제작을 하게 된 프로그램인데요. 자,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서 해당하는 직업을 선택하면 그 직업이 기본적으로 팔수 있는 아이템과 가격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목동이나, 뭐, 네, 제작은 백곰씨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목동이나 뭐 이런 걸 확인 누르면 목동이 파는 것과 가격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보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시원해. 쉽게 보실 수 있고, 혹시나 가격이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프로그램 자체에 업데이트가 가능해서 그때그때 업데이트를 하라고 알려드릴게요. 네, 네. 그게 없습니다. 예. 특허. 아, 특허! 알겠습니다. 네. 자, 오케이. 특허를 넣으면 좋겠군. 특허도 저희가 업데이트 내용에 넣도록 할게요. 자, 랭. 그렇다면 오늘의 파산 게임 4일차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파산 게임 되세요. 빨리 예. 네. 예. 여기로 가야겠어. 좋아. 우리의 첫 번째 시작은 바로 광장에서 보석 가격을 보고 시작하는 거지. 자, 보석 한번 가볼까? 내가 얼마에 샀었더라? 게임 오랜만에 해가지고 이거 보석이 봐야겠네. 뭐야? 사파이어 떨어졌잖아. 아싸, 다이아 드디어 떨어졌다. 뭐야, 루비. 나 루비 있지 않나? 나 루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나 시작하기 전에 재밌는 것좀 하고 가야겠어. 시작하기 전에 도박 한번 해볼까? 여러분, 저 시작하기 전에 도박을 한번 해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도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를 위한 도박, 당신들을 위해 제가 도박을 해드리겠어요. 헛! 후추 마이너스 3만. 나이스, so good, so good. 유후, 너를 좋아하나 봐. 유후, 너를 사랑하나 봐. 유후, 나나나나나나나 여기로 가야겠어. 모델하우스도 살까 이제? 이거 지금 루비 가격이 지금 오른 것 같은데 이때 팔아야겠어. 올랐을 때 팔아야지 않나? 자, 우리 농사 땅으로 한번 가봅시다, 잉. 아이고, 깜짝이야. 여기 소 있다. 아니, 뻥이야. 뻥인 척 해야지. 여러분, 사실 제가 도박했거든요. 아싸, 밀도 다 자라 있다. 굿. 여기 또 농사를 역시 해놓고 가야 돼. 농사가 꿀이에요, 꿀. 한여름밤의 꿀. 여름밤의 꿈, so sweet, so sweet. 이거 다 하고 한번 야생필드 2를 가봐야겠어요. 야생필드도 되게 좋을 것 같아. 여기 있는 거 지금 다 뜯어도 되지 않나? 다 자랐어, 다. 안 자란 애들이 없어, 안 자란 애들. 100%다 자랐어. 굿. 2번. 여기서 밀농사를 요만큼. 잠깐만, 여기 원래 밀농사 될 텐데 상자를 빼와야겠구만. 여기서 네, 괭이를 꺼내고 뿅뿅뿅뿅뿅뿅뿅뿅뿅. 일단 안돼 있는 곳을 다 채웁시다. 와우, 누군가 도박을 시작했구만. 누군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여기가 물이 필요할 것 같아. 여기는 숙박시로. 5개 정도면 되겠지? 특히 밀농사가 제일 좋아. 호박이랑 밀. 호박 농사를 해야겠어. 호박을 구해야겠어. 씨앗. 씨앗이 그렇게 많지가 않네, 내가.
오, 스테이크 64개 좋아요. 다른 건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아싸, 수박 안녕.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렇게 수박이 자랐니? 고맙게 시리. 고 뾰로롱. 어? 수박 4개? 4개면 되겠지? 그래, 2개. 3개, 3개, 3개. 3개 맞지? 오, 딱 3개. 아, 2개네. 아, 아깝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여기, 여기. 괜찮아, 괜찮아. 잘했다. 어, 하나가 더 필요하네. 딱 4개였네. 아, 이런. 4개! 됐다. 어, 여기까지. 어. 불. 어, 내 씨앗. 헛! 됐다! 이제 이렇게 하면 자랄 거예요. 우리의 수박이. 자, 수박 넣어놓고, 가져갈 건 석탄. 곡괭이, 칼 가져가고, 루비가, 야, 루비 많아! 루비 많아! 뭘 버리지? 아, 이거 청금석은 가지고 다니고, 덜트. 철개 가지고 다니고, 이거 가지고 다니고, 철개는 한 이 정도만 가지고 다니면 되겠지? 그 다음에 돌은 좀 가지고 다닐만 해. 돌 가지고 다닐만 하고, 다이아몬드도 중간에 곡괭이를 만들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고, 그 다음에 고기류를 좀 가지고 다녀도 될 것 같아. 고기는 필수. 됐다. 냄주, 냄주, 냄주. 이제 광산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일을 하러 갈 거예요. 일을 할까요? 오늘 새로운 한번 필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점 이용권에서 이거를 5,000원짜리 두 개를 사볼 거예요. 하나만 써서 갑니다. 뿅! 됐다. 자, 20분이 남았는데요. 일단 여기도 익스트림 힐이에요. 그래서 들어갈 거예요. 바로 앞에 있네요. 석재벽돌 나무의 뿔을 떼어가지고 벌금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군요. 어, 여기는 초반부터 그거 다 없네. 아쉽구만. 들어갔. 어, 여기 봐봐. 아, 이 둘 중에 골라라. 나 왠지 이쪽, 어, 이쪽 갈까? 새로운 필드는 어떨까, 과연? 어, 여기 오자마자 크리퍼가 반겨주네. 봐봐. 최대, 최대. 부드러운 조명 효과 켜주고, 어, 잠깐 전화 왔네요. 여보세요? 아, 미소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아, 이거 농장에 가니까 다 자라있더라고. 그래서 혹시 미소님도 다 자라있나 해서. 아, 예, 저 자라있었어요. 어, 너무 기분이 좋지 않나요? 완전 좋아요. 어, 너무 좋아요. 지금 예, 어떤 거 자라있어요? 어떤 거? 호박, 호박? 응, 호박이랑 어. 미니랑 다 자라있더라고. 어, 저 그럼 호박 좀 씨 좀 저한테 이따 파실래요? 어, 얼마? 저 나중에 농부할 건데? 아, 호박 씨가 제가 호박을, 뭐야, 없어가지고 호박이. 아, 그래요? 네네, 호박 하나, 씨앗 하나? 아, 씨앗 하나 그냥 드릴게요. 아, 그냥 준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거기를 왔거든요. 예. 새로운 야생 필드 한번 와봤는데. 네. 쓰레기예요. 오지 마세요. 아, 그래? 여기가 왜? 제가 들어왔는데 원래 저희 초반에 막 광물 있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 하나도 없어요. 광물이 없다고요? 그냥 흙하고 돌밖에 없네요. 아, 뭐 이거 참 이거 사기 먹은 거 아니에요? 사기 먹었어요. 큰일 어, 났어요. 뭐. 익스트림이라고 써 있어서 왔는데. 뭐 있는 게 어떡해. 없네요. 괜찮아요. 여기서 한번 그래도 실험 한번 해볼게 왔으니까 선생님은 사기당하지 마세요. 여기서. 고마워요. 그 뭐지? 밀도 많이 자라셨어요? 어, 네. 저 밀 다 지금 캤어요. 그러면 27개 정도 모으셨나? 27개? 27개? 어, 아니요. 그 정도 안 되는데. 몇 개 있으세요? 저 한 15개? 밀을 별로 안 심었어요. 아, 아쉽다. 밀 달아놓고 가셨으면 뭐야, 농부로 바꾸실 수 있었을 텐데 오늘. 아, 그니까요. 제가... 괜찮아요. 저번에 모아놓은 게 있어서. 그 농부 캐스가 뭐였죠? 밀 27개. 밀 27개구만. 밀 네. 27개만 가져가면 돼요? 예. 어, 되게 쉽네. 근데 초반에 그게 장난 아니에요. 이게 자라는 속도가 뼈가 없으면 힘들죠. 밤에 이제 몸을 안 잡으면. 그 뭐지? 선생님 혹시 모델하우스 사실 거예요? 어, 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일꾼들 오면은 네네네. 그땐 필요할 것 같은데 일꾼들도 없어서 그냥 아직까지는 저 안 살려고요. 필요 없어요. 근데 저는. 창고가 늘릴 수 있는 게 창고가 거기에 좀 많잖아요. 거기 하나밖에 없지 않나요? 창고? 상자? 거기도요?
네, 거기 왜요? 거기 이제 썩은 집밖에 없어서 썩은 집에는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상자가. 그러니까 큰 거 한 상자. 선생님, 도박하실 생각 없어요? 도박 저 했죠, 금방 콩콩이 돈 깎고 왔는데요. 아, 사실 아까 후추 있잖아요. 네. 그 3만 원 까인 거. 네. 제가 했어요. 잘했어요. 오류 아니에요. 역시 미소님. 제가 했어요. 이거 예. 10칸 맞죠, 10칸. 어떤 거요? 이거 네네, 예. 위로 10칸까지. 위로 10칸이면 뭐. 농사나 해볼까나? 그 뭐지? 그 선생님 네. 돈 그 뭐지 그 루비 사셨었어요 루비? 아 저 다이아몬드만? 내 상자를 볼까나 다이아 팔고 전부 네네. 다 사파이어 샀거든요. 사파이어 가격 떨어진 거 아세요? 아 그니까요. 근데 괜찮아요. 이거 어차피 여기서 끝날 제 운명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루비가 가격이 은근히 올렸더라고요. 아 루비요? 네네 이제 루비 이제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루비 산 사람들만 저 양띠님한테 드린 거 저 4개 샀는데 루비. 아 그래요? 네. 어머 아, 괜찮아요. 뭐 선생님은 저 때문에 떨어지려고 한게 아니었고 뭐 네, 양띠님 떨어지라고. 너무 제가 너무 퍼져가지고 아 네네. 이거 미소님한테 더 퍼줬어야 되는데 저번에 양띠님한테 너무 퍼져가지고 양띠님한테 퍼주지 말고 미소님 더 퍼줄걸. 아니야 괜찮아요 괜찮아. 얼마나 퍼주셨길래요? 아 루비 한 4개 줬나? 9,4,30 30몇만원이요? 예. 왜요? 아 루비 3개 줬나 4개 줬나 기억이 안 난다. 2,30만원인데? 아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양띠님 때문이었으니까 그래도. 어 양띠님 덕분이었으니까. 오늘 한번 도박에 미쳐보고 싶어요 저. 도박? 아닌가? 너무 하면 안 되려나요? 어... 솔직히 별로? 비추 아직까지는 좀 약간 좀 아직까지는 약간? 아니다 오늘 한 도박에 미쳐볼까요 저도? 저도 한 나중에 후반에 도박에 미쳐봐 지금? 한 20만원만 쓸까요 오늘 도박에? 진심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뭔가? 그죠 그러다가 이제 한 명이 오늘 파산나면은 기분이 좋은 거니까 오늘 파산시키고 싶다 이제 삼성 그렇죠 한번 저도 삼성님만 파산 왜 삼성님 파산시키고 싶을까요? 왜?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지 그냥 저도요 그냥인 것 같아요 진짜로 그냥 그죠 아무 이유 없어 진짜 그냥 예, 진짜 왜? 그냥 같아요 그냥 진짜로 어? 와 후추니 돈 빠졌죠 아. 방금 죽으셨는데 돈까지 빠졌네요 아까 얼마 있대지 우추님 아까 채팅 치셨는데 아까 39,000원 있으셨다고 했거든요 아 막 한 지금 그 뭐야 야생필드 이용권도 5,000원짜리 사셨으니까 아니시겠지 한 1,000원 2,000원 남으실 것 같은데 이제 파산 직전 어 그럼 후추님 집이 없어지면 사야겠다 오늘 후추 파산할까요? 아 예 그래요 오늘 후추 파산시켜서 저희가 집 그거 경매하죠 아 그러죠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니까요. 어, 삼성님 파산시키면 그 좋은 집 살 수 있는데 어, 어떻게 우리 진짜 거기 안에 농사 넣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 땅을 살 필요가 없어. 삼성님은 이미 바꾼 거 아니야? 그걸로? 농부로? 그랬을 것 같아. 아니, 목동이랑 농부 같이 하고 있나? 그니까요. 벌써 바꿨으면 돈 많이 벌지 않았을까요? 그니까요. 그리고 삼성님은 돈이 많을까요? 삼성님이? 그냥 집을 맨 처음에 원래 저거는 십몇만 원밖에 안 했는데 첫날에 잘 돼가지고 저런 거지. 첫날에 솔직히 거미줄 많이 하셔가지고. 그죠. 지금은 돈을 많을 수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솔직히. 지금은 솔직히 그렇게 많이까진 아니고 그래도 좀 먹고 살 만큼 그 적은 정도 아닐 거예요? 선생님이랑 저랑 가장 많지 않을까요? 어 저는 지금은 보석 빼면은 15만원밖에 없어요 저는 보석 빼면은 3만원이 있는데 보석이 한 8개인가 있거든요? 제가 비싼 보석을 샀어가지고 루비를 5개인가 샀나? 오 그래도 그 정도면 괜찮죠 그다음에 네. 사파이어가 2개인가 3개? 어, 저 밀 될 것 같아요. 어, 될 것 같아요? 어, 오늘 드디어 농부의 세계로 오시는 겁니까? 네, 저 기술장 바로 버리고. 예, 기술장 버려요. 그 저번에 그 내가 밀이 없어가지고 못했죠. 예, 맞아요. 기술장 후방 가면 갈수록 쓰레기. 이거 그냥 직업사 가진 상태로 바꾸러 가면 되나? 그러지 않을까요? 일단은 한번 교배 좀 시켜볼까 밀로. 어, 어 우리 밀로 소들 교배시킨다고요? 많이 자랐네. 밀로 제가 소 키우거든요. 아 정말요? 몇 마리 키우세요? 아 모르겠어요. 그냥 많이. 네, 좀 많이 키워요. 어차피 약탈검 있으니까 어, 맞아요. 본전 뽑으시지 않나? 아 본전은 뽑죠. 어, 아유 삼성님네 징그럽는데. 왜요? 삼성님네는 징그러운데요? 많아요 완전? 소들이 징그럽네. 징그럽게 있어. 아 돼지도 키울까 이거? 돼지도 키워도 되죠. 1층에 소, 2층에 돼지, 3층에 닭. 아 선생님 아유, 4층까지. 콩이 저거 제가 했어요. 아 굿 잡. 근데 저거 막 몇 천 원 뜰 때. 아 야생가서 씨앗이나 더 넣을까? 그래도 될 것 같아요. 닭 농사도 괜찮지 않아요? 농사도 농구하면은 이제 호박 농사하면서 그거 해도 되지 않나? 3층에다 호박 농사를 아 1층에 아 이게 이미 호박을 1층에 몇 개를 박아둬가지고 아 밀 그냥 이거
아까워도 어쩔 수 없다. 이거 밑에 다 캐고 다른 여기는 다 아예 호박으로 바꿔야겠다. 아 여기다. 호박으로 아예 바꾸시려고요? 여기? 1층을 호박으로 네네네. 다 바꿔야 할 거예요. 아 진짜요? 응. 좋죠. 그 뭐지? 그때 제가 말했던 그 NPC 있잖아요. 진짜 작업 한번 해볼까요? NPC?